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김두관 도지사와 조유행 하동군수, 류현주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대표이사, SK건설 윤석경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SK건설 등은 시공사로 참여해 공사에 필요한 자본을 투입하고 공사 준공을 마무리하게 되며 하동군과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은 토지보상과 해면부 매립공사 등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